안녕하세요, 윰님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푹 쉬고 왔습니다. 오늘은 다이소에서 구매한 다이어리? 저널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걸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찾아 헤매던 그런 스타일의 저널이 다이소에도 있었다니. 짜잔! 바로 이건데요. 생긴 거는 일단 정사각으로 보이긴 하는데, 자세한 치수는 여기 보면 안 적혀져 있네? 아, 여기 있구나. 20페이지로 되어 있고, 19 곱하기 17이라고 되어 있어요. 속지 사이즈는 링을 포함한 건지 아니면은 속지만 길이를 표시해 놓은 건지 모르겠어서 뜯어서 아마 재봐야 될것 같고, 원래 애초에 이 저널이 나온 용도는 쓰기 편한 스크랩북이라고 해서 사진을 붙이고 꾸미고 이런 용도예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처음에 이거를 봤을 때는 약간 그 사진 앨범처럼 생각을 해서 이 안에 비닐이 붙어 있고 그 비닐을 떼어내고 사진을 붙이고 다시 비닐을 덮는 그런 건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나쳤는데 우리 제이주 매니저님께서 그거를 구매를 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아니 그냥 종인 거예요. 얼른 다이소에 가서 봤더니 똑같은 디자인은 없고 UI가 있길래 구매를 해왔습니다. 겉은 골드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골드가 그냥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금색이 아니에요. 금색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더센 노란. 더센 노랗고,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카레 색깔. 카레 색깔보다 조금 더 진한 것 같아요. 그리고 표지가 2,000원짜리 치고는 너무나 퀄리티가 좋고, 이렇게 천으로 덧대져 있는데, 이 그림들이 프린팅이 되어 있는 천인 것 같아요. 엄청 견고하게 잘돼 있고, 마감 처리도 아주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속을 이렇게 넘겨보면 까만색으로 속지가 이렇게 덧대져 있어요. 아주 정갈하고 마무리가 깔끔합니다. 여기서 첫 장부터 바로 이제 네즈가 나오는데 종이가 그렇게 얇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 쓰는 흙 도화지 있잖아요. 스크랩북 만들 때 쓰는 흙 도화지 정도의 두께 되는 것 같고, 20장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표지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2,000원이에요. 속지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일단 17cm라고 했는데 그게 표지 사이즈였나 봐요. 내지는 16.5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16.5 정사각이네요. 오호. 하지만 여기 타공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로 우리가 쓸수 있는 부분은 한 15.5cm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정사각 저널이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두 권을 사왔죠. 한 권만 사면 나중에 또한권더 필요할 때 없을까 봐이 불안한 마음에 두 권을 사왔고요. 이 아이의 품번은 품번 1000 커버 스크랩북 20매 2000원 1008106. 이 품번은 여기 화면 위쪽에다가 제가 계속 올려두도록 할게요. 자, 이 스크랩북을 과연 어떻게 쓸 것이냐. 첫 장을 이렇게 가로로 쓸지 아니면 이렇게 세로 저널로 쓸지 생각을 해봤는데 표지 그림이 가로로 돼 있어서 넘기자마자 가로로 써야 될것 같지만 저는 과감하게 세로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여기에 뭐 랩핑지를 붙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꾸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냥 다꾸를 하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저 혼자 나름 뽑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로또 기계인데요. 제가 방송할 때 이벤트 추첨용으로 많이 썼던 그 아이예요. 빨간색 빈티지, 초록 감성, 파랑 키치. 좋았어. 오, 빨간색 빈티지를 해라. 빨간색이 먼저 나왔네요. 오케이.
빈티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까만색에다가 빈티지라니 어떻게 해야 되더라? 어떻게 해야 되지? 어, 갑자기 멘붕이. 모르겠어요. 한번 해봅시다.